이번에 만나볼 도전자는 바로 안성훈 씨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우 성훈아 넌 또 왜 왔어? 노래 진짜 잘하잖아요. 전시점 젊은 트로트 가수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로트 그리고 여러분께 안성맞춤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즌 1때 이찬원 씨하고 1대1 데스매치 해가지고 네. 예 그때 맞아, 맞아. 아쉽게 탈락을 했었던 안성훈 씨인데 울지마 울기 힘들어 데스매치 결과는 이찬원 승리입니다. 떨어지고 나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 그게 아니었어요. 저만 무너졌어요. 저만 무너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에 올인하기 위해서 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왔다. 잘 왔어. 음악 주세요.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피에 젖은 터미널 와 인적도 끊어지고 밤바람도 차가운데 야 와 너무 좋다.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오지를 않고 어디에서 내 마음을 울려주는가. 야. 아 당신은 무정한 사람 내 마음을 여자키예요? 노래에 힘이 있어. 힘이 그냥 뱃속부터 그냥 어젯밤도 오늘밤도 기다렸건만 어디에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당신 무정한 사람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 울리는 사람. 성훈 씨 안성훈 씨 오라트입니다. 오라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이야. 오, 이거 디너쇼의 오더가. 예, 자, 장윤정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제일 늦게 눌렀을까요? 네, 네. 그랬니? 예. 넌 또 봤어 그걸? 다르고 있었어. 여유가 있네. 그죠? 뭐 현역구들은 하트 들어오는 거 보면서 노래 부르는 거죠. 그 정도 여유는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약간 좀 포근한 노래를 했다면 오늘은 뭔가 콱콱 밀어붙이는 느낌이어서 내가 좋아했던 성훈이 얘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것 때문에 계속 늦게까지 못 누르고 있었어요. 끝까지 저렇게 노래를 할까 했는데 2절 가서 어젯밤도 오늘밤도 기다렸건만 해서 힘을 착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도 오늘밤도
오케이.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성훈이가 맞구나 해서 그때 확신을 갖고 눌렀습니다. 믿고 듣는 안성훈. 예예예. 예, 예, 성훈이 예. 만극합니다. 네. 재미있다. 앞에서부터는 성훈 씨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장르를 곡을 들고 오셨구나 했는데 마지막 여기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 그 한 줄에 그냥 가슴에 확 꽂히면서 이게 바로 그냥 한 방에 있다는 뜻이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다들 내공들이 있어서. 다음 도전자는 추혁진 씨 나와주십시오. 더 잘생겨지실 수. 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추, 추혁진의 추. 이번 시즌만큼은 꼭 진이 되고 싶은 추혁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너랑 했었나? 아. 사연이 많이 깊어요. 예.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2년 만에. 어색한 조우입니다, 지금. 아, 예. 형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이제. 좋아 보인다 거기서. 좋아 보인다 거기서. 좋아 보인다 거기서. 전 남자친구 그런 느낌인데 약간. 나 떠나 행복하니 이건데 완전.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거기서. 그때와 지금의 가오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스터 트롯을 하면서 시즌 1을 하면서 이제 실력적으로 제가 좀 창피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흉내만 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앨범도 안 내고. 거의 고시생처럼 연습을 하면서 2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얼마만큼 성장이 있었을지 변화의 과정을 또 볼 수 있는 거지. 2년 동안에 기대된다는데. 잘해라.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자신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게, 뭔가 노래도 어려운 노래인데. 사랑하다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오늘 한 번 더 느껴본 그 기분은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네. 너무 잘하는데?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월이란 이런 것인가. 아, 연습을 엄청 했네.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같은 내 인생아. 사랑은 무슨 사랑은.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언제나 외로운 인생아. 사랑아 아슬아슬 아슬아슬 인생아. 성주야 성주야 연자야 연자야 윤정아. 보고 싶다.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한 인생아.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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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한 인생아.
석진 씨 올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올랐습니다. 아, 노래 잘하네. 야, 저게 퍼포먼스야, 퍼포먼스. 진짜들 준비를 엄청 많이 했다. 현역비가 완전한 닭포스네. 아, 이게 미스터 트롯이 진짜 우리가 아슬아슬인 거. 저도 위조 난리 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까 저 취혁진 씨가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저 이름도 부르고. 맞아요. 연자야도 한번 부른 것 같은데 연자야 부를 때 우리 김연자 마스터가 하트를 딱 눌렀습니다. 근데 약간 좀 예, 이름 맞아, 불러서 놀래가... 누른 거냐 지금. 연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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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트롯 1에서는 실패를 하셨잖아요, 김희재 씨한테.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를 해주셨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노력의 성공이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즌 1 때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자신감이 있다 못해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 있어서 제가 또 왜 저러지 했는데 저 노래가 잘 부르기 되게 어려운 노래잖아요. 리듬감이 어마무시하게 잘 맞아야 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소화를 한 데다가 원래 취혁진의 매력이었던 그 위트 있는 무대 장치를 또 빼먹지 않았고 본인의 목소리를 찾아온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제야 추혁진이라는 가수가 완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추혁진 씨 올라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잘했어. 축하드립니다. 대단하다. 자,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를 만나봅니다. 현역부 A조 이번에는 노지훈 씨. 와, 진짜 장난. 왜? 히트곡도 하나 가지고 계시네요. 아. 손가락 하트. 지훈 씨는 스타인데. 우리 엄마 원피스. 아, 연예인. 항상 노력하는 노지훈. 평생 노래하고 싶은 노지훈. 더 알고 싶은 노지훈입니다. 기대된다. 오, 노지훈 선배님. 너무 궁금해. 큰 거 같다, 큰 거. 큰 거, 큰 거. 자, 시즌 1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한데, 예. 장민호 씨가 많이 또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저 동료였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현역부 A조로 나오셨는데, 재도전입니다. 원래 세미 트롯이나? 네. 그치, 그 진짜 어려운. 제가 원 때 그 오라트를 못 받았었어요. 아, 그 오라트에 대한 좀 아쉬움? 한번 오라트를 한번 받아보자. 분명히 이제 그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냈어야 되는 무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나의 목소리와 노래를 알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를 보여주고 그래야 이길 수 있겠다. 이게 그래서 얘는 이 선곡이 제 도전입니다. 현역부의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어요. 가는 세월이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둠이냐 고중궁궐 처마 끝에 한 맺힌 매듭 엮어 눈물간 건너서 높은 뜻 걸었더니 무기도 영화도 많이 늘었다 구름이 양한 곳 없고 허리타 녹수는 정산에 올라오는가 정산에 올라오는가 네! 손지훈 씨 올라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올하트로 마스터 예심을 통과합니다. 예, 바로 다음 라운드 진출하겠습니다. 예. 오라트! 노력 많이 했구나. 발전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올하트로 마스터 예심을 통과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바로 다음 라운드 진출하겠습니다. 예. 시즌1 때는 올하트 받은 적 없었죠? 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예. 진짜? 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냈습니다. 일단 노지훈 씨는 팝의 느낌이 강한 굉장히 멋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트로트 가수였는데 장녹수라는 노래가 굉장히 국악 느낌이 깊게 배인 트로트인데요. 오늘 이 선곡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곡이었다는 거 알지만 이미 이전에 노지훈 씨 무대랑 다른 무대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온 상태, 예. 앞부분은 정말 그렇게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신 느낌이 나고 맞아 맞아 특히 부기도 영화도에서 도자에서 이렇게 가성으로 넘기시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흔적이 너무나 보였기 때문에 부기도 영화도 지훈 씨의 지금 노력적인 그 톤이 얹혀지니까 새로운 세련된 국악 발라드가 이렇게 탄생한 기분이어서 되게 그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지훈님은 굳이 끼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몸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몸이 잘생기셨어요. 얼굴도 잘생기셨고 네. 지훈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냐면 예. 팥냄새가 나요. 전국의 모든 엄마들, 여자들의 애간장을 태워서 지금 여기 판매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아우, 아우, 예. 냄새. 아우, 냄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예. 노지훈 씨,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연습을 엄청 많이 했는데. 엄청 한 거지, 연습을 많이 한 거지. 이번에 만나볼 도전자는 이도진 씨입니다. 아, 도진 씨. 이분은. 시아준수 닮은꼴. 안녕하세요. 노래로 행복을 드리며 효도하고 싶은 가수 이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나훈아 씨의 어메를 선곡을 했습니다. 다들 선곡에 자, 일단은 반전을 줬네. 도진이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가 잘하는 걸 다 안 했어. 도전이야. 진짜 도전이야. 못 날라면
떠나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라 이어놓은 신세말이 아니네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가자 김의영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이뻐졌네. 그러니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끝 세우고 이번에 다시 도전한 직장부 비조였던 김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가 딱 봤어. 야, 자신감 있다. 그래. 너무 귀엽다. 잘 됐습니다. 예, 아주 저 더 예뻐지셨습니다. 저 이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찬우 씨 왜요? 첫 이제 예선 때 그 정말 옷 좋았네 그거 부르셨었어요. 정통 트로트를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너무 일찍 떨어진 게 되게 아쉬웠었는데 다시 나오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 김의영 씨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 오늘 선곡한 노래는 용두산 엘레지입니다. 아, 어려운 곡인데. 아이고. 미스트롯 원 때 이 곡을 부르고 싶었는데 아쉽게 본선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2년을 기다려온 마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2년을 칼을 갈았을 거야. 파이팅! 이게 사실 생각하시고 불러가지고 리스크가 있는 곡인데 근데 잘할 것 같아. 잘했으면 좋겠다. 와, 이게 뭐야? 리듬이 살아있네. 와.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냐. 잘한다. 둘이서 거닐던 294개 단어. 즐거웠던 그 시절은 그 어디로 가버렸나. 잘했 거라 나는 가다 꽃피던 용두산. 마지막 참가자 오라트입니다. 축하합니다. 100개월 두 번째 참가자. 네. 오라트입니다. 잘했어. 같이. 와. 올라갔어요. 브라보.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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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잘했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같이. 친친. 야, 진이 나왔어. 갑자기 쫓겨졌었어. 마스터 오디션 참가자 김우영 씨가 오라트를 받으면서 본선에 직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와, 어, 깜짝 놀랐어. 아니 칼을 어떻게 간 거예요? 칼을 지대로 갈았네. 그리고 와우. 2년을 기다려 온 무대를 놀랍다. 놀라워. 그리고. 아, 진이었던 송가인 씨가 불렀던 노래. 아,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노래가 바로 이제 비교가 됐을 수 있거든요. 네. 너무 자신 있었던 거지. 잘 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아무리 장소가 안 맞아도 더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 아 지금 뭐 김준수 마스터가 예 흥분했습니다. 저한테 계속 뭐 자네 벌떡 일어났다만. 예예. 제가 이제 형이에요. 네. 근데 저한테 계속 왜 이분을 떨어뜨린 거냐고 저한테. 그래서 준수야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아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이해 못하시는군요. 화가 나서 화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냐. 아무리 장르가 안 맞았다 한들 어 선입견 없이 들으신 거거든요. 김준수 마스터는 예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으로서 제 마음속에서 일단 진인 것 같습니다. 진인 것 같습니다. 야, 아 완벽해 완벽해. 재도전이라는 의미에 정말 정확하게 아, 맞으신 맞아. 분이었고 일단 처음에 나와서 코끝을 올린 뭐 이런 멘트 하시는 것부터 본인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딱 갖고 나와서 이렇게 너무 자신감 있게 멋지게 완성도 있게 노래하셨다는 게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저도 마음속으로 진입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우영 씨가 원래도 노래를 잘했었어요. 그리고 정통을 워낙에 잘하는 참가자였는데 그때에 없었던 파워가 대단히 늘었고 맞아요. 그때 약간 흩날렸던 기교가 파워를 딱 타고 그냥 제때 딱딱 찍히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용두사나 294개 단어. 탑5는 무조건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자, 일단 조심스럽게 탑5. 이번에는 성민지 양. 성민지 양 나와주시죠. 네, 어서오세요. 화이팅! 대한민국 고3 수험생. 부산 브니엘 예술고등학교에서 온 성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험 준비하면서 미스트롯에 참가했습니다. 성민지 양.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봐라 아 표정 봐 표정 봐
표정 봐. 아, 그게 여유 있다. 여유 있어. 세상을 다 가져갈 기가 천만 년을 살 기가 잘한다 그냥 저냥 살다가 가면 되지 와. 오라 하면 가면 되지 와, 기분기가 찬타네 기분기가 어차피 이 인생은 세월 강에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냐 한계절 사랑하다가 때가 되면 지고 마는 꽃 너무 잘하는데? 징징 울지 말자 웃어보자 새철 벗은 바람처럼 살자 잘하네 어차피 이 인생은 세월 강에 새철 벗은 바람처럼 살자 감사합니다 오락트입니다 마지막 오락트입니다 축하합니다 막판에 극적으로 오락트입니다 오락트 노래 발리의 마지막으로 파트너 연속 이루어지면서 중고등부에서 첫 번째 올 하트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스로 원에 나왔는데 아빠가 제가 나온지를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원에 나왔었어? 아 그때 방송이 안 나갔나? 다 편집됐었어요? 아이고 예예. 예. 그래서 이번에 올하트 나가서 편집도 안 되겠고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아 너무 잘 아버님이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아이고 첫 번째 올하트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무니까 같이는 몰라 중동부에서 전동부의 하트가 아이고 무니까 같이는 몰라 다 들어왔습니다. 아,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정말 잘하네요. 막 활발한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노래가 딱 들어가자마자 표정부터 바뀌는 거 보고 진짜 노래를 몰입해서 부른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고요. 트로트의 기교적인 창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1라운드에서는 붙어야 될 실력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눌렀고 조금만 조언을 해주면 첫 음에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끝음에서 호흡이나 힘이 딸려요. 예를 들어서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첫 음절에서 힘을 쏟는 거를 조금 배제하고 끝까지 호흡과 힘을 좀 유지하는 습관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듣는 사람이 여유 있고 더 연륜 있게 들릴 거예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성민기 형 본선 직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했어요. 다음 참가자 제도전부 김은빈 아 은빈아 이 친구 알아 이 민간한데 꺾기 엄청 꺾기 다리 그때는 중학생이었어 이제 고등학생 돼서 온 거야 고등학생 야구비
내가 사랑이 불 보았을까. 네, 안녕하세요. 아직 소녀 말고 트로트를 잘 부르는 소녀로 부르고 싶습니다. 고등부 비조였던 선방고등학교 2학년 김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벌써 고등학생 됐네. 많이 컸다. 자, 성숙해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1대1 데스매치에서 예, 아쉽게 탈락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 어려서 모르겠는데 조금 자만감이 좀 많은 것 같았고. 자만감. 좋은 자세예요. 네, 겸손해졌구나 이제. 너무 꺾기만 잘한 것 같아가지고. 어머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새 큰 거예요. 그새 큰 거야. 뭐 이 상태만으로도 지금 하트를 받을 판이에요. 아주 그냥 많이 컸어. 긴장했어 지금. 긴장한 것 같죠 좀.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네. 스타일이 저래. 자, 김은빈 양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돌변하잖아. 아 그래. 떨지 마. 화이팅. 음악 잘해. 지금. 아이고 또 이 노래를. 우울 엄만 날다 걱정 태산이 되고 소름 깊은데. 들었어. 세상상 나 찰났다 풍 소리에. 눈가에 있음 맺히시네. 허리 가진 것 없었다. 허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허리 수많은 나를 응원이 가슴에 한마드렸네. 세월 비켜 부디 가옵소서. 감사합니다. 김은빈 양의 무대 끝났습니다. 하트는 모두 14개입니다. 아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자, 하트 14개입니다. 김용인 마스터가 하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자, 일단은 진성 마스터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울엄마의 원곡자십니다. 김은빈 양이 노래하는 걸 제가 사실 처음 봤어요. 아, 시즌 1 때는 마스터가 아니셨죠? 안 계셨잖아요. 네. 저보다 후배네요. 나이에 비해서 곡 해석력도 그렇고 그리고 천부적인 트로트의 분위기가 몸에 좀 배어 있어요. 네. 예.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발전성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저는 아주 그 참 보석 같은 친구를 오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많이 잘 들었어요. 네. 자, 왜 우세요? 우리 민야.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떨렸어요. 네. 너무 떨렸어요. 아 지금 제도전인데도 더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떨리지. 아 잘했어. 시즌 1 때 떨어지고 막 제가 막 가서 안아주고 막.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애기였는데 곳에 또 커가지고 첫 소절 들어가자마자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진짜요? 그럼 뻥쳐요 내가? 고급스럽게 합시다. 네네. 아니 진짜 그러니까 나도 울컥했네. 강약 조절을 막 계속 연습을 했는데 거봐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잘했네. 뿌듯한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걸 알아주니까. 맞아. 은빈아 미안해. 근데 은빈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트를 안 누른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기교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어리퍼리 할 때도 막
벌써 꺾으려고만 하거든요. 허리 허리 가진 것 없었다 허리 뭔가 막 잘해서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는데 아직까지는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불러도 더 그게 더 사람들한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너무 기교가 많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뺀 거예요. 많이 뺐는데도 두 스푼만 더 빼자. 두 숟가락만 빼자. 하트 14개 예비 합격자입니다. 김인분 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자, 본선 진출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아이고 은비. 네. 제가 전부 어떻게 위험 어떡하지?